28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음반부문 신인상 수상자는 로이킴 방탄소년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데뷔곡 No More Dream을 통해 가요계 등장하자마자 실력파 아이돌이라는 인정을 받았는데요. 신인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로이킴은 봄봄봄에 이어 러브러브러브까지 두 곡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신인답지 않은 음반이라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과 로이킴, 네, 이렇게 두 팀이 신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먼저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부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이렇게 좋은 시상식에서 너무 좋은 상을 받아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방시혁 PD님, 최영호 대표님, 최우수랑 부사장님, 김신규 이사님, 윤석준 이사님, 그리고 남서 팀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and also shout out to my team, P-Dog, Supreme Boy, Slow Rabbit. 정말 2014년에는 더 열심히 멋지게 활동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인 줄 알고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이 순간이 가장 떨리는데요. 일단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그리고 누구보다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셨던 저희 부모님, 부모님 저희 신상 탔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저희 일곱 명이 처음 발을 디뎠던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만을 바라봐 주시고 저희를 힘찬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던 우리 아미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몇 번 말하고 몇십 번 말하고 몇백 번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신상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